선생입니다. 오늘도 언박싱 시간이고요. 오늘 언박싱 해볼 차량은 하세가와에서 발매한 난시아 037 랠리 샤도네이 버전입니다. 샤도네이. 네, 이거 그 와인에 많이 붙어 있죠. 이거 네, 프랑스 지명 이름이에요. 샤도네이. 네. 아는 척좀 해봤어요. 되게 유명한 차량이죠. 많이들 만드시고 뭐 오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관심 많은 차량인데, 아쉽게도 저는 그 마티니 리버리가 아니에요. 마티니 리버리가 가장 뭐 많이 보이는데 못 구했고요, 저는 아쉽게. 아쉽진 않아요. 많이들 하시는 거니까. 대신에 저는 리미티드 에디션. 자, 볼게요. 그냥 제가 알기로는 안에 데칼만 리버리만 다르고 킷은 거의 다 동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.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고. 특별히 뭐 다른 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다 막혀 있네요, 그죠? 다 분할 도색을 다 마스킹해서 해주셔야 되네요. 그래도 뭐다 재현될 부분은 다 재현돼 있습니다.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것 같아요. 보시면 뭐 혹시 뭐 화세가 라인도 샤프하고요. 기억자 딱 꺾이는 부분도 이 정도면 뭉툭하지 않고 상당히 샤프하게 되어 있죠. 쫙 라인이 뒤쪽도 이렇고요. 이거 되게 많이들 만드시니까 당연히 뭐 저도 사실 이거 저번에 한번 했죠. 그 박스 아트와 다른 휠이 들어있는 신형 037 어이없었어요 진짜. 이게 또한 방에 또 이게 또한 방에 나왔네. 이번엔 그래도 종이라도 하나 대놨네요. 네? 종이라도 하나 대놨어요. 좀막 후드로 깔라 그랬더니. 이게 미리 까놓고 하면은 좀 그래 보여서 있어 보이려고 일부러 까면서 하는 건데 있어 보이지도 않고 뭐. 자, 오, 디테일 좋아요. 그냥 터보 디테일 좋죠. 시트도 깔끔하게 돼 있고 뚫려 있죠. 또 지느러미 좀 있긴 한데 저건 저 정도는 뭐 아주 디테일 좋습니다. 좋아요. 엔진 블럭인 것 같고요. 엔진룸 실내인가요? 서스펜션이랑 휠하우스 디스크. 초점이 왜 오락가락하냐? 떨어져 있네. 또 이렇게 초점이 오락가락하죠?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휠이고요. 아, 밑에가 이 사출이 하얀색이라서 더안 잡히네요. 이렇게 해볼까요? 그죠? 아이씨. 라이트류. 이게 아마 그 캐치 부품일 거예요. 쌍. 부품이 꽤 많네요. 이거 사세가 치고는 부품이 상당히 많은데요. 제 하부. 막 돌아가 있고 난리예요. 이게 다 이게 한 방에 넣어놔서 그래요. 이건 뭐지? 여러분 보이시나요? 이걸 한 방에 넣으니까 지들끼리 부딪혀 갖고 이것도 덜렁덜렁덜렁. 저런 건뭐 잊어버리지만 망실만 없으면 괜찮습니다. 자체 하부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. 이거 뭐
인기 많은 이유가 있네요. 네. 도어 패널이랑 실내 부품 조금 하고 핸들 이그조스트네요. 배기 엔진 블록도 보이고요. 클리어 파츠는 투명도 좋습니다. 네,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투명도 상당히 좋네요. 클리어 파츠는 굳이 오픈 안 할게요. 타이어 데칼 여기 그 뭐 보닉 같은 거 오픈하고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부분일 것 같아요. 이 하얀색 플라스틱은 바지나 이런 거에 쓰는 걸 것 같고요. 타이어는 슬릭이네요. 차선이 온로드가 많으니까 타이어는 슬릭으로 들어있습니다. 데칼은 웬일로 이 커버를 해줬죠. 얘는 또 카토그라프 거 들어있고요. 카토그라프 데칼은 뭐 볼 거 없죠. 이 말인 즉슨 데칼이 이렇다는 건 마스킹 도색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소리. 하얀 라인이 하얀색 라인이 많은 거 보니까 처체를 이 네이비로 해줘야 되네요. 네이비로 해주고 하얀색 데칼이 붙는 식이네요. 데칼만 데칼을 봐서는 설명서 볼게요. 오 설명서 복잡합니다. 복잡해. 할 게 많네요. 실내도 재현이 잘 돼 있죠. 저 정도면 깨알같이 실차 사진도 이렇게 딱 구속해주고 참고하란 얘기죠. 이 정도면 뭐 여기도 실차 사진 한 장 더 있고요. 많이들 만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. 확실히 이게 아까 그 부품이죠. 이거 그 아까 하얀색 카판 같은 거 AB 잘라서 붙바지 쓰라는 얘기고요. 바디 컬러 맞네요. 예, 바디 컬러는 뭐 5번으로 해놓은 거 보니까 블루로 도색을 하고 흰색 데칼이 붙는 식입니다. 예. 이 나중에 제일 저도 이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 예. 데칼이잖아요. 지금 결국에는 여기 접혀 올라가는 이 접혀 요, 요 부분이 엣지 부분이 뭐 나중에 광택 작업하면서 100% 신경 쓰고 하지 않으면 100% 여기 날라갑니다. 여러분들도 작업하실 때 이런 부분 엣지에 붙는 데칼 부분들 신경 써주셔야 돼요. 뭐 전에도 한 대 본 거지만 뭐 좋네요. 확실히 뭐 이 킷을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있네요. 뭐 포장 상태가 이런 거는 뭐 없다 치고 부품 구성이나 뭐 분할이나 이런 거는 뭐 상당합니다. 이 정도면 뭐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해놨어요. 그냥 좀 포장 봉투만 하나 더 넣어주지 그걸 이렇게 한 방에 해서 골탕을 먹이자는 건지 뭔지. 자 오늘도 037 란시아 037 랠리 버전 언박싱 해봤고요. 이거 샤도네 이것도 이쁘지 않나요? 뭐 리버리 뭐 모든 사람들이 하는 리버리 뭐 그대로 할 필요 있나요? 마티니가 이쁜 건 이쁜 뭐 이쁜 건 이쁜 건데 여러 가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나이셔에서 많이 봤.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